원래 악의 그 무리들이 있어요. 네. 그 중심에 있어서 이제 선두주자라고 해야 될까? 네. 그게 원두재와 금세욱이에요. 사실 원두재 선수는 빠지질 않아요. 빠지질 않네요. 내가 만약에 여동생이나 누나가 있다면 나는 이 여동생이나 누나를 정세욱 선수에게 네. 질문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롤을 외쳤습니다. 네. 이번에 만날 23세 대표팀 선수는 누구죠? 아, 네. 저희 이제 U23 대표팀에서 주장을 맡았고 그 전에도 뭐 U17, U20 연령별 대표팀을 거치면서 계속 주장을 해와서 주장 전문가? 네, 주장이 강하죠. 네. 네. 주장 전문가 네. 이상민 선수입니다. 아, 이상민 선수. 네, 이상민 선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에요. 요즘에 뭐 어떻게 지냈어요? 네,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지역이 청평이라서 네. 지역적으로 좀 많은 피해를 입은 상황은 아니고 운동도 연습 경기도 또 치르고 있고 운동도 잘 하고 있어요. 저희 숙소가 청평 리조트예요. 네. 저기 이제 저희가 3인 1실인데 네. 저는 이제 작은 방이 있어요. 아, 방 안에 혹시 뭐 팬분들께서 주신 선물 같은 것도 있어요? 평소에 보관하고 가지고 다니는? 아, 있어요. 어떤 거요? 네, 신가드. 신가드. 두 개가 왔거든요. 네. 포장이 하나. 와, 이거를 팬분들께서 제작을 주신 거예요? 네, 좋겠죠. 와, 이거 너무 멋있다. 이거 뭐 운동할 때마다 차면은 딱 그 생각이 나겠네요. 네, 제가 대표팀 잘해서 가면은 대표팀에서 뛰려고요. 아, 지금 대표팀 경기 때 사용하려고 아껴두고 있는 건가요? 네, 그럼요, 그럼요. 스태프분 중에 일부 스태프분들이 말씀해주신 23세 대표팀의 악의 축에 관한 건데 그 악의 축의 중심 역할을 하는 애들이 이제 이동경 그리고 조용히 원두재 이상민도 조용히 악의 축이에요. 악의 축이요? 네. 금방 정태욱 선수랑 영상 통화를 했을 때 이상민 선수가 악의 축의 중심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뭐 이거에 대해서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 당연하죠. 쌤. 제가 아니고요. 네. 그 원래 악의 그 무리들이 있어요. 네. 그 중심에 있어서 이제 선두주자라고 해야 될까? 네. 그게 원두재와 정세욱이에요. 사실 원두재 선수는 빠지질 않아요. 빠지질 않네요. 네. 제일 문제인 선수가 원두재, 정태욱. 거기에서 한 명 더 붙이면요. 이동경이에요. 이동경. 네. 지금 네. 이동경도 빠지죠. 네. 이동경 선수와 원두재 선수는 아까 정태욱 선수도 언급을 사실 했어요. 예, 그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또 주장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항상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노력을 했고 그 선의 축이라고 선한 거예요. 목맨수는 정태욱 같은 경우에는 네. 정태욱 선수가 사실 이상민 선수를 경멸해요. 경멸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경멸한다고요? 네, 정확히 경멸이라고. 네, 경멸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 태욱이가 그런 단어까지 알아요? 아, 경멸한다는 사실이 놀라운 게 아니라 경멸이라는 단어를 안다는 사실이 놀라운 건가요? 아, 네. 저는 그게 놀랍네요. 네? 전 정원쌤이 돌려주세요, 정원쌤이. 제가요? 나는 왜? 네. 아, 정원쌤이 촉이 좋아요. 저랑 좀 잘 맞는 것 같고.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칭찬 릴레이. 아, 뭐 혹시 칭찬하고 싶은 선수가 있어요? 없어요. 다시 하시죠. 네, 다시 할게요. 하나, 둘, 셋. Yes or No입니다. Yes or 말해 Yes or No. 대한민국 대표팀은 20년 안에 월드컵에서 우승할 수 있다. Yes. 나는 당당히 공개 연애를 한다. 네, 패스. 오케이, 한 개. 네, 축구화 하나. 패스하면 네. 축구화 하나씩 저희가 거들어 갑니다. 자, 1번 나는 가족보다 일이 중요하다. 하나, 둘, 셋. No. No. 2번 대한민국 대표팀은 20년 안에 월드컵에서 우승할 수 있다. 하나, 둘, 셋. 20년 아니요? 20년 안에. Yes. Yes. 네, 월드컵 결승전에 이상민 선수가 출전을 했는데 승부차기까지 갔어요. 나는 승부차기 키커를 할 것이다. 하나, 둘, 셋. No. No. 주장이. 4번 나는 당당히 공개 연애를 한다. 하나, 둘, 셋. Yes. 예스.
나는 김학범 감독님이 정준경 감독님보다 더 훌륭한 감독이라고 생각한다. 하나 둘 셋. 패스요. 네. 패스. 자, 마지막 질문. 네. 내가 만약에 여동생이나 누나가 있다면 나는 이 여동생이나 누나를 정태욱 선수에게 네. 질문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롤을 왜 씌웠습니까? 네. 질문이 네. 패스할 만한 질문을 무조건 하나씩 끼워 넣으시는 건가 봐요. 무슨 말씀인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간 패스를 하나 하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민 선수가 소장하고 있는 축구 하나를 저희가 잘 전달받아서 축구 팬분들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정태혁 선수에게 관련된 질문을 다 듣지도 않고 끊었어요. 예, 저희 누나 나오길래 일단 끊었는데 네. 그 대상이 정태욱이 줄 몰랐네요. 네, 참 눈물겨운 이상민 선수와 정태혁 선수 간의 우정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저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국민 여러분들 또 축구 팬분들이 많이 좀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선수들도 힘을 내서 이겨내고 있고 하니까 팬분들도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 그런 거를 좀 전달해주신다면은 저희가 지금 훈련을 통해서 팬분들에게 즐거운 축구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네네. 그런 부분들도 알아주시고 기대해 주시면 저희가 리그가 새로 또 되게 됐을 때 팬분들한테 좋은 경기력, 재밌는 축구를 또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소집 때 또 경기장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안녕. 네, 네 고생하신 쌤들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 네. 이게 23세 대표팀이 훈련 끝나면은 네. 원팀이라는 구호를 외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서로 헐뜯는 것으로는 굉장히 원팀 정신이 강하다. 단결은 됐네.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걸로 이상민 선수와 함께했던 당분간 안에서 만나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